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도로가 아파트 공사 현장에 포함되며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민들은 길이 막힐 때까지 단 한 번의 설명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행정기관들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공사 현장을 둘러서 높은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펜스 안쪽 공사 현장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눈에 띕니다. 평소 주민들이 사용하던 도로 입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펜스로 가로막혀 있는데요. 건너편에는 병원과 전통시장이 있는데 10분이면 갈 수 있던 길을 주민들은 공사 현장을 따라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십 년 동안 오가던 길이 하루아침에 가로막혀버린 겁니다. 1985년도에 이사 왔으니까 40년밖에는 증명을 못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70년이 넘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남구는 2년 전 건설사 요청으로 해당 도로가 아파트 부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국도였던 용도를 폐지 처리해줬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용한 도로가 사라지면 주민들의 불편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지만 정작 주민들에게는 단 한마디 설명도 없었습니다. 반론할 수 있는 사람에는 문제를 제기를 하세요. 알려줘요. 전혀 그런 것 자체도 없었어요. 주민 설명회도 없었고. 해당 도로가 막히자 노년층이 많은 인근 주민들은 30분 가까이 공사 현장을 돌아 겨우 근처 전통시장에 들릅니다. 가뜩이나 무더운 날씨에 길까지 막히자 전통시장에는 손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우리 시장에 손님들이 길을 막아놔고 오고 싶어도 못 오갖고 그래 차 타고 저 나간다 이러더라고. 울산시는 해당 도로가 공사 현장에 포함되는 내용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내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 설명회를 대신하는 게 공남 공고입니다. 법상 이상 없습니다. 그거 나간 사항인데 그 잠들떡하면 큰일 나죠. 울산시는 아파트 건축이 마무리되면 단지 내 공공 보행 통로가 조성돼 주민 불편이 해소된다고 밝혔지만 아파트 준공 예정일은 아직도 3년이나 남았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